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산호세에 사는 백인숙입니다. 수주전 우리 박혜옥 사모님께로부터 이 시간에 사모님을 대신하여 주제 발표를 하라고 하셨을 때, 감히 하겠다고 한 저의 약속이 너무 주제넘고 경솔했다는 것을 아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간 묵상해 온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릴 말씀은 제 사정상 이렇게 화면 공유도 못하고 육성으로만 찾아뵘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13과 살아남는 이들, 천사와 씨름한 야곱,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야곱은 그 장자권을 열망하여 형과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받으려 했는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왜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것이고, 또세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친족 아비 집으로 오는 길에 주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였는지, 그 씨름은 무슨 의미인지, 주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고 하셨는데,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 그 의미는 뭐, 이김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은 에덴에서 지은 죄, 즉 불순종으로 쫓겨났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기별의 전달 체계로 아담으로 시작한 믿음의 계보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에덴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아담은 그의 후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승자들과 동시대를 살며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가르쳤을 것입니다. 라멕의 아들 10대 로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에 대한 기별을 듣고 120년간 방주를 지으며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또 방주에 들 것을 외쳤지만 노아와 그 자녀 자부 부인 8명 외에는 방주에 들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악인을 다 홍수로 쓸어내셨어도 죄의 뿌리는 다시 그 자손들 사이에서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죽기 150세 때까지 홍수가 난 이후로 350년을 더 살며 아담부터 이어진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었고, 노아의 10대 손이며 아담으로부터는 20대 손인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야곱은 그 가문에서 태어나 58년간 노아를 직접 볼수 있었지요. 아니, 야곱은 그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그 아브라함은 58년간 노아를 직접 보면서 우리가 성경책을 보며 알듯 산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15년을 같이 산 야곱은 아브라함, 그다음 아버지 이삭, 그 다음으로는 그 계보에 자기도 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버지, 한 어머니,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차자인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는 한그 장자권은 자기하고는 먼 거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엄마 리브가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예언의 말씀을 들은 터이고, 본인 스스로도 그 장자권을 그리도 원하는데 왜 자기에겐 언제나 장자권은 닫힌 문인가? 형은 나면서부터 차지한 그 장자권을 만월히 여기고 겨우 팥죽 한 그릇에도 팔아버릴 만치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장자권을 난 이토록 원하는데 형만 편애하는 이삭 아버지는 언젠가는 그 뜻대로 에서에게 물려줄 텐데 하며 늘 불안과 초조했던 야곱에게 운명의 날은 너무나 긴박하게 몰아닥쳤습니다. 형 에서가 이삭의 명대로 사냥을 나가서 돌아올 그 시간밖에는 남지 않은 순간에 감히 항상 야곱 편인 리브가 어머니의 술책과 강권으로 건너서는 아니될, 해서는 아니될 속임을 여섯 번이나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도 가슴을 가득 메운 열망은 모든 걸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속여서 축복은 받았으나 그 일로 야곱은 고향을 떠나 기약 없는 유랑의 날을 맞이해야 했지요. 에서의 손을 떠나 광야를 걸으며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아 이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쳐서 잠든 야곱의 꿈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통해 야곱이 이제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하늘로의 길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장인인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하고 또 당하는 기이한 처지에 있었으나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 속에 다시 친족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시도 잊지 않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에 대한 기억과 죄책감과 회한이 아버지 하나님의 간합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한 약속이 서로 교차되며 자기의 죄로 위험에 처하게 교차되었고 자기 죄로 위험에 처하게 된 아내들과 어린 자녀들, 자기가 돌봐야 할 가축대들의 운명이 그 밤이 지나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는 에서의 군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처지에 놓임을 보자 에서의 마음을 돌리고자 계획했던 말들, 선물 공세, 그 무엇도 아무 도울 힘이 없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제 용서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음에 짐승들이 우러대고 무장 강도가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자신을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두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탄원의 밤을 맞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야곱을 누르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에서가 보낸 자객으로 생각되어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진 분과 밤새도록 한덕도가 위골이 되도록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그 대상을 놓쳐서는 아닐 될 것으로 믿고 이젠 도리어 그 천사는 야곱을 떠나려는 듯 나로 가게 하라고 하였으나 그럴수록 야곱은 더욱 붙잡고 간언하였습니다. 축복해 주기 전에는 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그날 밤 야곱을 찾아주신 그 천사는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처럼 자신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셨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천사는 이렇게 외치셨을 겁니다. 온 우주 거민 앞에 또 악한 사탄 마귀에게 이 자는 나를 간절히 원한다. 내 백성 되기를 이토록 원한다. 그는 나를 의지하며 죄를 이긴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말씀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구속사업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늙고 자식이 없을 때 약속하신 자녀를 주실 분을 믿는 믿음으로 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았던 자기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 한치의 망설임도 의심도 없이 내 자손의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수반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어린 양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장차 오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초상하는 인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자원하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마음과 육신으로 향하는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원하면 원하고 구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는 본성 즉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일생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야곱과 같은 불효불굴의 순종을 통해 이겨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원했던 그 장자권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갖기를 원하는 영생의 확증, 구원, 복락원으로 다시 가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장자권으로 인해서 얻어질 그 아버지의 물질적인 재산보다는 영적인 특권을 더욱 원하였습니다. 형에게 돌아오는 길에 종자들을 시켜 처음엔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 또 형을 평생 불안케 했던 자신의 실책에 대한 사죄로 형에게 선물을 주려 했지만 압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이미 하늘을 소유한 자로 물질적인 축복은 야곱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안 줘도 된다고 사양하는 에서에게 강권하여 선물을 하였고 아버지 이삭의 장례 후엔 자신의 분깃마저 에서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또한 물질적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공부를 공부하며 느낀 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며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야곱처럼 간절히 원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또 예서처럼
장자권이 나면서부터 주어졌다고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또 야곱처럼 속이거나 빼앗은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오직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이 얏복강 나루에서 천사를 만난 그 마지막 날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탄 마귀가 더 이상 끄잡아낼 숨겨놓은 조그만 죄도 없이 다 토설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도말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죄를 다 고했기 때문에 천사가 그를 붙들어 주실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이 대속의 날에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지을 수도 있었을 모든 죄. 아, 우리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며 숨겨둔 죄. 또 죄인지도 모르고 진 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해달라고 겸허히 하나님께 구하여야겠습니다. 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하나님의 지성소 사업으로 다 도말되어 우린 넉넉히 죄를 이긴 자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슬기로운 여인들로 남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한도뼈가 위골되어 걸을 때마다 아프고 다리를 절었지만 그 상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죄를 이긴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묵상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